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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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사람이 굉장히 진중하게 되는.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오십시오, 오십시오. 이거 그냥 안 들어올 사람들이 있겠죠, 분명히. 약간, 저거 신나서? 약간 개그 할 사람이 있는데. 있죠, 몇몇 있죠. 네, 지금, 아, 뭔가 지금 시작됐어요, 지금. 네. 아유, 밖에서는 잘하다가 왜 들어올 때는 안 해요. 저분은 이제 유력합니다. 아, 유력해요? 네, 저분이 아마 슬립스틱 하나 꼭 하나 들어 하고 올 것 같은. 발에 걸려 넘어지고 이런 건 아니겠죠? 야, 호시야 기대할게. 이게 뒤로 갈수록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 식상해. 아, 그래, 반갑습니다. 어떻게 들어가, 이거. 너무 부담되는데? 빨리 들어오세요. 아닙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너무 뜬들었네. 아. 아, 저희 너무 부담되는데? 네. 뭐 해야 될 것 같고. 귀가 들어온다, 귀가 들어온다, 귀가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신사적이었어. 신사적이었어. 애국가 부르는 거 진짜 경례를 하고 들어왔어요. 멋있게. 아, 예. 또 욕심나는 사람이 또 있겠죠? 네. 슈아야, 네. 보여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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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아, 형!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아, 10년 본 줄. 웃기는 방송 안 하기로 했는데 이게 한 명씩 욕심내면 아 번호 결국 재미를 살짝 포기한 느낌이죠. 네. 뒤로 갈수록 부담이 되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여가지고 아니요! 아, 지금이 아, 오랜만이야. 아, 진짜. 야. 어, 형! 어, 형! 아, 은영이구나. 천진했어. 은영이 아, 천진했어. 아, 좋아, 형들이 많았어. 어, 뭐야. 지금부터 손에 불날 때까지 박수. 너 무슨 컨셉이야? 다들 박수 쳐라, 약간. 다르면 돼요, 무조건. 아, 우리 아, 진짜 짜증나. 아, 절대 아무것도 안 해. 아, 에이, 설마, 설마. 그냥 그러니까. 걸어 들어와서 분위기 싸하게 만들어주고 이제 스피토크시 말하자고 그러세요? 아니 다들 자연스럽게 하기로 했어서 왜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 야 어쨌든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김호환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진행을 맡았다는 거구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조력자. 아,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집사. 집사요? 아니면 뭐 정원사. 뭐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더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정원을 좀 꾸미는 역할. 표현이 너무 이쁜데. 껌가지를 쳐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적이에요. 하다가 안 되는 사람으로 껌가지를 쓰겠다. 아, 그건 아니고 더 멋있는 모습들이 그냥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니까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세븐틴도 공식적으로 인사가 있죠? 네. 세븐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것들의 리얼 청년회담 SBS 클럽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진짜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들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카드들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대충이라도? 말들을 섞어놓은 것 같은데. 합성어? 합성어? 원래 있던 말에서... 이런 거는 팩트가 빛이 난다? 아, 그러니까 팩트에 엄청 그 현장하는 약간 그런 뭐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신조어인가? 그렇죠. 신조어인데 아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딱 하나 아는 게 있는데 뭐? 저희 딱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게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알려주신다고요? 소확행. 오, 이거 뭐야? 소확행이에요? 소소한 곳에서 행복을 얻는 것. 아, 그러니까 저 이거 하나만 알고. 역시 막내라서 지는구나. 어쨌든 저희가 특별한 여러분들이기도 하지만 평범한 20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20대의 신조어들을 주제를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그냥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첫 번째 키워드를 저희가 찾아봐야 되는데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거는 바로 이겁니다. 이걸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워라벨입니다. 워라벨. 종소리 이름. 워라벨. 워라벨. 아하. 워라벨. 워라벨. 워라. 그치, 약간 그런 느낌도 있죠. 이거 혹시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전혀 없어요. 처음 들어본. 이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약간 저거 타코벨 아니야 타코벨? 타코벨 아니야 타코벨? 너무 웃긴다. 아니, 오훈 형이 너무 웃긴 게 아까 촬영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그런 그러니까 형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오늘 재밌는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토크 재밌게 했어. 여기서 자꾸 입을 닫아. 아, 반응이 너무 안 좋아. 이게 뜻이 뭐냐면 워크 앤 라이브 밸런스라고 하는 워크 앤 라이브. 엄청 필요해. 영어 누가 제일 잘해? 영어. 그 LA와 뉴욕 출신. 바로 이거. 발음 다시 한번 해 주세요. Work life and balance. 근데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하죠.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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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하는지.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 컨백을 했을 때 네. 눈 완전 완전 매진해야 돼요. 그러니까 쉴 때는 거의 백수처럼 쉬고 일을 할 때는 진짜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일만. 뭐 쿠스 형이나 아니면은 누가 진짜 한번 들어가고 해. 아니면 이노가 멘트 할 때부터 약간 좀 정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오다. 오사카 콘서트. 백한 느낌을 봐서 이렇게 하고 싶다. 딱 너희 밝은 에너지를 보여주고 싶어.